안녕하세요. IT 리더 리더입니다. 갤럭시 S22 GOS 사태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만 이렇게 난리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. 더 망신스러운 것은 긱벤치에서 이 문제를 확인했고 조작이 확인이 됐으므로 이 점수를 퇴출한다고 해버렸습니다. 즉 승부 조작이 확인이 되었고 그 승부 조작을 한 기기는 긱벤치 점수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. 거기다 더 창피한 것은 이번 갤럭시 S22 뿐만 아니라 S10 포함해서 날려버렸습니다. 와, 진짜 세계적인 망신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망신살이 더 뻗치는 게 이런 조작을 했던 거는 대부분 중국산 폰이었거든요.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, 어쩌면 세계를 대표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표 주자인 갤럭시 폰이 그런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긱벤치가 갤럭시 노트 10, 갤럭시 노트 20도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서는 GOS 문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대대적인 승부 조작을 확인해 본 거죠. 그런데 이번 망신이 첫 번째는 아니죠. 제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노트 7, 이때는 화재 사건으로 크게 망신을 당했었는데 또 한 번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GOS로 글로벌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네요. 아, 진짜 안타깝습니다.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삼성인데 왜 발열을 잡지 못했을까요? 그렇게 발열이 안 잡혔다면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발열을 잡고 나왔어야 되는데 왜 소프트웨어로 그렇게 눈 가리기식을 했는지 솔직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. 하반기에 갤럭시 Z 시리즈가 나올 텐데 그때는 이런 논란 없이 제대로 준비해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는 이런 조작 같은 거 하지 말고 정말 정정당당하게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삼성이 되었으면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